쪽에 리차드슨, 가운데 장재석. 리차드슨이 두 경기 빠지고 나서 지난 경기 참 좋았었는데요. 리차드슨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옆에 팀의 가장 단점이 무리하게 공격을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인사이드 패스 좋았습니다. 네. 이승준의 A패스, 키스 랜들맨의 득점. 그렇죠. 예, 옆에 당한 팀들이 4쿼터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1쿼터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 걸어차면서 잘 살려냈습니다. 잡아내면서 쭉 밀어내는 페이트의 장재석, 잡아서 장재석의 골밑 득점 성공. 자, 이거 초반에 말이죠. 리차드슨 가운데 장재석의 골밑 득점 성공입니다. 장재석 너무 쉽게 뚫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박병우 고패스, 캐슬 랜드맨의 버스터 플레이. 페인트 존에 돌아와서 돌아서면서 뱅크슛, 탄력 좋습니다. 리차드슨 좋습니다. 리차드슨 선수 2득점. 득점력은 역시 대단해요. 19.9득점, 거의 20득점을 해주면서. 감독이 아마 1, 2쿼터 초반에는 그렇게 베스트를 기용 안 할 것 같아요. 오영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수역점. 오영준 선수의 석점수 성공률이 무려 5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KT 원샷 플레이 10초 남았습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리차드슨 김부람에게. 김부람 오른쪽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영준. 오영준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수 두 개 터뜨립니다. 오영준 앞라인에서 던져보는데요. 림 맞고 떨어지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1쿼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영준 선수의 석점수 두 방. My Sports Channel, Sport TV.